안녕하세요, 김영지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요, 노래방 가자 할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가시게 되면 다양한 자료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자, 얘들아, 노래방 갈래? 자, 노래방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방을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곡이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핑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곡 나왔다는 표현, 그리고, 야, 누가 노래 굉장히 잘하니까 걔도 부르자라고 할 때, 누구도 부릅시다라는 이 표현이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노래방이니까, 누군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쵸? 그때, 야, 소름 끼치게 잘 부른다라고 할 때, 이 소름 끼치다라는 이런 표현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갈래?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냥 뭐뭐 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Do you wann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 하고 싶니? 뭐뭐 할까? Do you wanna go to 한 다음에 노래방 어떻게 표현해요? The karaoke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라오케죠, 카라오케. Do you wanna go to the karaoke라고 하게 되면 노래방 갈래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카라오케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말로 들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어는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캐나다라든가 뭐 이런 현지에서 이 표현을 들을 때는 정말 딱 그대로 노래방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곡 나왔대라고 표현할 때 신곡은 영어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곡 new song이라고 하면 되겠죠. new songs 한 다음에 나왔다라고 표현할 때는 just got 한 다음에 releas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release라는 표현이 이렇게 뭐 출간됐다 또는 뭐 이렇게 해방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출하다라는 표현도 되는데 release stress라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풀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got released라고 해서 이거를 방출을 하는 게 아니라 got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got released라고 하게 되면 방출이 된, 출시가 된이란 뜻이니까 new songs just 지금 막 got released. 신곡 나왔대.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call me라고 하게 되면 나에게 전화를 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라는 뜻이죠. 그 맞아. 거기 me를요. me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그 사람을 부르세요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콜 김영재라고 하면은 김영재를 부르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걔 노래 진짜 잘해. 무언가를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good at someth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he's really good at 땡땡땡이라고 하게 되면 그는 굉장히 그것을 잘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He's really good at singing 하면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고, he's really good at cooking이라고 하게 되면 요리를 잘한다는 뜻일 거고요. He's really good at dancing이라고 하게 되면 춤을 잘 춘다는 뜻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름 끼치게 잘 부르더라. 뭐 이제 요거는 사실 그냥 뉘앙스만 이렇게 가지고 온 거지만, 뉘앙스까지는 이렇게 딱 적용이 된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닌데요. 지금 알려드릴 표현은. His voice, 자, 그의 목소리는 gives me the chills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chill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소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chill in the spine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등골에 이렇게 막 소름이 쫙 돌아서 막 오싹하면 이제 그런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give me the chills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소름을 주었다. 즉, 소름 끼치겠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의 voice라는 거는 이제 목소리라고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문맥상에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his voice라고 하게 되면 그의 뭐 노래 실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말 그대로 그의 목소리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His voice gives me the chills라고 하게 되면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소름을 끼치겠다, 뭐 이런 소름을 끼치게 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래방 가자고 할때 쓰기 좋은 표현들에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쉽게 천천히 하나씩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방 같이 가자, 갈래? Do you wanna go to the karaoke? Do you wanna go to the karaoke? New songs just got released. New songs just got released. Call 김영재. He's really good at singing. Call 김영재. He's really good at singing. His voice gives me the chills. His voice gives me the chills.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께 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